예, 저는 생활 주변에서 흔히 쓰면서 또 쉽게 버려지는 것들을 이용해서 작업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이 그림은 커피 믹스를 물에 캐서 재활용 종이에다 그린 그림입니다. 그림 제목은 만나야 할 사람들이고요. 내용은 옛날 일제강점기 때 이 땅에서 발을 못 붙이고 만주나 북간도 그리고 중앙아시아 일대를 떠돌던 한인들의 후손이 지금 그곳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빨리 남북 통일돼서 남북열차가 또 대륙철도하고 이어져서 그 후손들을, 우리 한인들의 후손을 만나러 가는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담았습니다. 민들레 씨앗이 벽돌 사이에 어디든지 날아가잖아요. 어디든지 날아가서 들어가 있는데 그곳에서 되게 힘들게 피어 있는 아이들도 있고 정말 넓은 들판에서 잘 자라는 친구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제목을 제가 그곳이라고 제목을 지었고요. 민들레 씨앗이 저렇게 이제 넓은 곳으로 날아가서 정말 좋은 곳에서 잘 자랐으면 하는 사람들의 바람, 아니면 꿈, 희망, 그런 것들을 이제 같이 함께 넣어봤습니다. 날씨가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못 나갔는데 텃밭에 있는 가지를 좀 그려봤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소독을 해도 벌레들이 요즘 죽지를 않아요. 그래서 가지를 그리면서 벌레들 한두 마리씩 그냥 그려놓습니다. 하셨는데요. 사를 추억이라고 하는 게 친정 아버지 생각이 났었거든요. 우리 어렸을 적에는 비닐봉지가 없이 그냥 누런 봉투에 그 간식을 사다 주실 때 사과를 늘 사오셨어요. 그 생각이 나서 사과를 보는 친정 아버지 생각이 나서 그렇습니다. 벚꽃이 너무 좋아가지고 이 벚꽃을 보면 저희가 여기 진짜 깨끗한 그런 마음으로 벚꽃 안에 오히려 서 있는 같은 그런 기분이 들었어요. 그 사진을 보고 이거를 그렸습니다. 이 옷은 오방장 두루마기라고 하고 돌복이에요. 이게 원래는 돌띠로서 이렇게 두르는 건데 그냥 이렇게 묶어놨습니다. 여기 중앙에는 황색이 있고 길에는 연두색이고 이건 자색이라고 해요. 원단 소재는 도류불스사이고 이 예전에 썼던 궁중에서 썼던 원단이라고 합니다. 도는 복숭아를 뜻하고 류는 성류를 뜻합니다. 불수 꽃이라는 것은 이 부처님의 손을 닮은 꽃으로 되어 있는 전통 문양입니다. 여기 보시면 문양이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복을 상징하는 문양으로 복숭아는 장수 또는 성류는 산의 아이의 다산을 뜻합니다. 불수라는 말은 이승과 저승의 복이 있기를 비는 마음으로 뜻을 담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 산의 아이들의 이런 전통 문양을 가지고 있는 불수 원단을 가지고 이렇게 오방장을 만들어 봤습니다. 우연히 하천을 가서 겨울에 근데 풀이 이렇게
다 시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다 죽어가는 것 같은데, 오, 이렇게 생명력을 기다리는 것 같아서 저희들도 환경을 생각을 했을 때 죽어가는 환경이지만, 예를 들처럼 우리가 의지가 있고 하면 환경을 살릴 수 있을 것 같은 얘네들을 보고 환경을 살릴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얘네들을 모티브로 한번 그려보았습니다. 아름다움이라 그러면은 모두가 다 눈에 보이는 그런 색의 화려함, 뭐 그리고 또 이쁘다, 또 아름답다라는 표현 중에 저는 그 속에 추함을 같이 함께 응용을 했고요. 그 추라는 것은 우리가 버려지는 그런 쓰레기들을 이용을 해서 미싱을 해서 작업을 했습니다. 그 재료는 우리가 버려지는 그 커피 마대 자루, 그리고 또 모래, 흙, 뭐 커피 가루, 기타 등등을 미싱을 해서 제가 화병을 표현을 했고, 그리고 우리 한국적인 상징적인 꽃이죠. 도라지 꽃을 아름다움으로 표현을 해서 대변해 보았습니다. 이 그림은 어떤 뭐 저희들이 이제 환경이라고 생각하면 보통 환경의 오염, 수질의 오염 뭐 이런 것만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저는 뭐 우리가 지금 접하고 있는 온라인이나 뭐 아니면 뭐 AI 이런 현대 문명의 환경에 대해서 너무 급속도로 변화하고 디지털화 되어 가고 있지 않나. 그래서 지금 이제 여기 보시면 가끔은 이렇게 마우스를 뽑고 뭐 옛날로 돌아가자는 의미, 뭐 그런 의미를 담아서 이렇게 가볍게 스케치와 색칠을 한번 해봤습니다. 보다시피 제가 요즘 일상생활에 넘쳐나고 있는 쓰레기 중에 대표가 종이컵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요 버섯은 이제 독버섯인데, 버섯 하면은 이제 나쁜 독을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저는 버려지는 이 쓰레기인 일회용품인 종이컵과 이 버섯에 있는 곰팡이 균도 잘 활용만 하면 우리가 편하게 쓸 수 있는 생활 자원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바람을 담아서 그림을 그리게 되었습니다. 이 작품은 생명의 얘기를 소재로 하고 있고요. 전 선면을 활용해서 작품을 만들고 있습니다. 생명 소중함, 황제 잊어지면 생명이 어떻게 될까요? 꽃도 인간도 다 어렵지겠죠. 황폐화되고 그걸 미리 방치하고 싶어 이런 소재의 일부를 가지고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현수막 재질이거든요.
주변의 환경에 맞춰서 해보고 싶어가지고 일러스트를 그린 상태에서 이제 친환경 현수막으로 이렇게 뽑아서 페품 현수막이에요. 제 이름이 현지거든요. 그래서 저 자신을 일러스트화 시켜서 현지라는 네임으로 이렇게 작품을 그려봤는데요. 저희 내면 이제 안에 있는 감정들을 성과 이제 면으로 일러스트화를 시켜가지고 이렇게 다양한 표정들이 보이거든요. 거기서도 이제 다양한 눈의 시점으로 시각화시키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하나 작품을 이렇게 만들어 제작해 보았습니다. 제가 출판사를 운영하고 있어요. 예전에서 그 많이 나오고 꽤 휴지가 아깝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휴지가 사실은 자연의 그 나무에서부터 오잖아요. 그래서 다시 나무로 되돌린다는 느낌으로 그 물에 깨고 악유를 좀 넣어서 좀 섞어서 이렇게 종이를 그 붙여서 만드는 이 뒤에 느낌은 제가 사회 느낌을 표현하고자 했고 어떻게 보면 저를 닮았고 어떻게 보면 스님을 닮은 이 동자가 꼭 스님만 그 종교적인 느낌이 아니고요. 어린 아이처럼 자연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다시 회귀한다는 느낌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했고 아까 그 현지 씨도 똑같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여기 뒤에 이렇게 보시면 깡통을 왜 제가 기획하냐면은 폐휴지의 깡통이나 플라스틱을 이렇게 이용해서 가볍게 만들었다는 느낌을 주기 위해서 밑에 마무리를 이렇게 끝까지 안 하고 이렇게 해왔습니다. 저희가 산 밑에 살아요. 산 밑에 사는데 요즘 가을에 얘가 나오는데 8월 말인데 얘들이 막 떨어지더라고요. 그 알밤이 세상에 저기 산은 다 막 초록이 그냥 짙은 짙고 푹푹 찌는데 제가 부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게 환경이 진짜 뭔가가 잘못됐구나 이런 생각도 하고 그러면서 어쨌거나 하여튼 가을에 대명사라서 얘를 골랐어요.